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며칠 전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다 좋은데 분할 판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뜻 추천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얼마 전 분할 판매에 대한 개발사의 공식 답변을 들어보니 바둑으로 친다면 자충수, 즉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면서 개인적으로는 예상하기 싫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혹시라도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말을 보태자면, 이번 영상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가 보여준 게임 퀄리티가 아닌 스퀘어 에닉스의 새로운 판매 방식인 분할 판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라는 것 잊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채널 고정 right now! 이미 오래전부터 나돌던 소식이라 그리 새삼스러울 것도 없었던 분할 판매. 개인적으로 이번 공식 판매를 시작할 때 두 개든 세 개든 적어도 몇 개로 나누어 판매할지는 그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개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2019년 6월 11일 게임 인포머와의 비공개 인터뷰에서 밝힌 프로듀서 히타세 요시노루의 말에 따르면 그들도 잘 모르겠답니다. 네, 모른대요. 지금은 후속작에 대한 언급을 할 시기가 아니며 파트2에 대한 기본 구상조차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한 후속작의 개발 기간에 대한 질문에서도 시원스러운 답변보다는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1편이 완료되면 개발 효율이 좋아져 단축은 될 수 있겠지만 기대 이상의 빠른 전개는 어렵다고 했으며 약 3년 주기로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토대로 정리를 하자면 파트2가 될지 파트3가 될지는 현재로선 그들도 모른다는 뜻이며, 파트2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빨라도 2023년, 파트3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2026년, 만약 파트4까지 낼 생각이라면 2029년, 아니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2019년 6월 14일 키타세 요시노루가 올린 공식 트위터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판매 중인 작품은 하나의 독립된 게임으로서 완전히 재창조가 되었으며, 게임의 볼륨은 미드가를 탈출하기까지의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오리지널 작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드가리 차지하는 분량은 초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임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약 5시간에서 7시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이 나온 것인데, 어떤 식으로 볼륨을 늘렸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더 앞섭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아마 리메이크에서 플레이 타임을 늘리기 위해선 조형 캐릭터들의 추가 분량과 새로운 에피소드 등 뭔가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였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짧은 플레이 타임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어거지로 늘렸다가 최근에 나왔던 파이널 판타지 15처럼 전체적인 스토리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선보인 발전된 그래픽과 전투 외에도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뜻이죠. 참고로 이게 데메크처럼 액션에 치중된 게임이라면 모르겠지만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는 엄연히 RPG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만약 어거지로 늘린 스토리가 게임에 대한 평가를 떨어뜨리고 파이널 판타지 15가 그랬듯 이것이 후속작의 발목을 잡게 된다면 올드 팬들의 바람은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 생각이 아닌 그들이 만든 스스로의 결과물, 파이널 판타지 15의 추가 스토리 계획이 무산된 것, 이것이 간접적으로 대변을 해주고 있어 그저 기후로만 보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아니 초등학교 시절 제 인생에서 첫 번째 RPG였던 파이널 판타지 5. RPG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꼬맹이에게 신선한 충격과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주었던 작품이었죠. 그랬던 파이널 판타지 5를 시작으로 1, 2, 3, 4, 6, 7, 8, 9, 10, 12, 13, 15까지 장장 25년이란 시간 동안 온라인 파판을 제외하면 모두 다 했을 정도로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아끼던 RPG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명작과 함께 참신한 작품으로 오랜 기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스퀘어 에닉스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사실 기업이 이익을 쫓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죠. 지금의 자신들을 있게 해준 팬들의 추억을 볼모로 상식을 벗어난 그들의 개발 계획은 그저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니 어떻게 그 이유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도 모른다고 하는 개발사의 태도를 보면서 말이죠.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원팀은 안쪽으로 나타났습니다.